자, 왜 제가 시원시원하게 욕을 하지 않았냐. 대신 해줄 사람들이 머릿속에 보여가지고요. 이미 내가 안 해도 쟤는 평생 먹을 욕 다 먹고 있어가지고 내가 미리 안 해도 돼. 24살이고요. 남자친구 F랑 자버렸어요. 나 지금 친구랑 잤다고? 손만 잡고 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으라차차! 어? 으라차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완전 아, 앞구르기 뒷구르기 풍차까지 다 돌렸어 그냥? 하늘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여러 번이긴 한데 이제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 썰이 있구나 얘기해보세요. 예.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친구랑 저랑 진짜 친하거든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그 친구도 자기도 술 마시고 싶다고 저보고 마시자고 해서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둘이 마셨었어요. 친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그 친구가 저보고 아 잘 지도 술 마시고 싶다 마시자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저녁부터 마시다가 이제 아침까지 마시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알딸딸한 상태였는데 그 아침에 술 더 마실 곳이 없어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서 마시자고 한 거예요. 남자친구의 친구가? 네.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죠. 그리고 이제 많이 취해가지고 니 이제 가라 이제 아침이고 니 빨리 니 집 가서 발 닦고 자라 했는데 덮쳐졌어요. 그리고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이제 아무 일도 없기 또 합의하고 그냥 둘 다 닥치고 있다가 그렇게 한 달 정도는 별일 없었거든요. 근데 또 한 달 뒤에 저랑 그 친구랑 술을 마시게 된 날이 있었는데 또 그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슬슬 묘한 기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랑 저랑 그 친구랑 이렇게 친하니까 셋이서 놀러도 많이 가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그 묘한 기류를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친구 좋아하냐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거든요. 근데 또 양심엔 찔려서 혼자 땅굴을 파고 있어서 아무 생각해도 이건 헤어지는 게 맞는데 그 이유를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없는 일로 치겐 양심이 많이 찔리고 이게 고민이에요. 헤어지면 남친 친구랑 사귈 예정이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그냥 즐기는 관계로? 아니요 완전 끝내야죠. 못 끝낼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못 끝낼 것 같은다라 했는데 완강하게 반대를 안 하고 픽하고 웃는 거 보니까 그거는 맞네 씨발 그러면. 저는 결국에 남자친구보다 즐기는 생활이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 남친친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 지금 현 남자친구랑은 좀 관계가 있었어 그러면? 있긴 했었어. 있는데 뚫었지. 네 친구랑 놀아나면서. 아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5번 했으면은 친구랑 놀아나기 시작하면서 한 2번 3번을 줄지 않았어요? 뚫었겠지 씨발. 눈에 띄게 뚫었겠지. 너는 체력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모르겠냐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파트너하고 뭐 놀아나려면은 욕구가 없네도 아닌 것 같은데 욕구가 이만큼 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줄었어. 그러면 의심이 돼야 안 돼. 당연히 존나 되지. 그리고 내 친구랑 갑자기 오묘한 눈빛을 주고받아. 병신 호구새끼 가지고 어떻게 볼래 그거를. 너 니 쳐맞을 준비해 이제. 씨발. 저는 남자친구 친구랑 단둘이 술 먹다가 걔가 자취방 오래 자취방 갔는데 저는 그때부터 취해갖고 저는 필름이 끊겼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 친구가 저를 덮쳐버려가지고서는 그렇게 되는데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가 지금 말이 되는 얘기야 생각해? 안 되죠. 이게 어디부터 말이 안 되냐면은요. 그래 남자친구 허락하에 둘이 술 먹을 순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씨발 너도 알잖아. 알잖아요 자취방에서 술 더 먹을 애가 무슨 말인지 씨바. 아 근데 왜냐면 그 전에도 진짜 서로 자기 집에서 술 둘이서 마셔도 진짜 아무 일이 없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그걸 허락해 줬어요 평소에도? 네. 근데 그러면 너가 그 남사친 집에 그러고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로 너가 무조건 우주방어 철벽 수비 씨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를 못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열받은 포인트는 덮쳤다는 표현이 문제거든요. 그래 남자친구 친구 집 가고 친하면 단둘이 술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너는 술에 취하고 덮쳐졌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그치만 그땐 정말 제가 완강하게 거절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진짜 부드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대가리 존나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면서 아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우리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웃으면서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진짜 정신 차리라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당했으면은 그거는 범죄가 아닌가요? 저도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 근데 일 키워지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죽닥치고 있자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네 주장은 처음에 남자친구 친구랑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반대했어? 첫날엔 끝까지 반대했었어요. 완강하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저도 대가리 힘을 안 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 네가 무서워서 고소까지 안 했다고 쳐. 그래, 무서우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새끼랑 집에서 단둘이 또 술을 먹어? 이게 말이 돼? 네가 다시 그러고 그 나갔잖아. 이후에는... 그러고 또 잤잖아.
오케이 처음만 인정 이제 하겠냐고. 그래서 저도 충분히 잘못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남자친구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기엔 양심이 너무 찔리고 무섭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네가 잘못 말하는 부분을 찝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너 애초에 그게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내 잘못도 있는데 제가 더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거 사과하지 마 씨발. 그냥 둘 다 모르는 채로 지나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죠. 말하고 헤어지나 안 하고 헤어지나 달라질 게 있어요? 어차피 헤어지는 건데 네가 욕을 더 먹냐 덜 먹냐 차이겠죠? 둘이 괜히 친군데 제가 이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둘이 친구 관계가 파탄나는 건 아닌가. 네가 남자친구한테 진짜 미안하면 말하는 게 나아. 근데 네.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남자친구 헤어지고 와서도 친구랑 안 잘 것 같냐고. 그랬더니 네가 확실하게 확답을 못 주고 웃었잖아. 그런 관계 계속 이어갈 거면 말하지 마 씨발 그냥. 존나 기만이야 그거. 그래서 고민은 그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즐기겠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고 살아 씨발 그냥 그러고 살아. 이게 씨발 내가 면접해야 되고 쌍욕은 못 박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반성하지마 그러다 된통 당해. 똑같은 남자 나중에 만나. 알겠습니다. 자 왜 제가 시원시원하게 욕을 하지 않았냐. 대신 해줄 사람들이 머릿속에 보여가지고요. 이미 내가 안 해도 쟤는 평생 먹을 욕 다 먹고 있어가지고 내가 미리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입장료 받고 콜로세움만 열어주면 되는 거라. 나는 난 모르겠다 씨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영상 업로드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오해하실까 우려가 되어서 급하게 이렇게 녹화를 왜 씻고 왔습니다. 오늘 던진 거 보이시죠? 아 이게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은 이제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영상의 사연자는 처음부터 너무나 해맑게 그것도 이제 내가 피해를 입었다가 아닌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추궁하다 보니까 본인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내가 피해를 입은 건데요 라고 스탠스를 좀 바꾸신 게 좀 눈에 보였고 또 그 이후에도 본인이 또 자기로 계속 만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뭐라고 한 거지. 남녀를 떠나서 피해 입은 사람이 그 사실을 숨겨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연자분 같이 좀 속 많이 보이는 분들은 조금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혼낸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